철렁거니 일상의 진원입니다. 반가워요.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저는 이번 겨울 사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내다가 개강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가족들과 함께 가족여행을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가족 여행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2박 3일의 여정 동안 거의 숙소에서만 있을 것 같긴 한데 재밌는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숙소를 또 엘리스테이 정육점에서 또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이틀 동안 머무를 객실인데요, 장난 아니에요. 엄청 넓죠? 와, 침실. 침대 두 개가 있고요. 여기는 욕실, 화장실. 최고급 호텔처럼 생겼다. 그치? 나 이런 데 처음 와봤는데. 와, 엄청 넓어. 여기는 침실. 와. 여러분, 완전 넓어요. 엄청 넓죠? 이런 숙소 처음 와요. 엘리스테이 감사합니다. 세계 건축상을 받았대. 대박. 진짜 오랜만에 가족 여행. 오늘 잠을 1시간 반밖에 못 자고 와가지고 너무 피곤해요. 눈을 붙일까 싶기도 하고. 저 치아교정 브이로그 다들 보셨나요? 혹시 안 보신 분들 치아교정 브이로그 좀 봐주세요. 브이로그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어떻게 찍는지도 모르겠어요. 보고 계신 거 맞죠? 여러분 봐주셔야 돼요. 알겠죠?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 셋째 형입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부끄러움이 많네요. 네, 이번에 또 가족여행 브이로그다 보니까 웬만하면 또 형들도 출연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녹록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영상 촬영한다는 핑계로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배고파. 근데 지금이 8시인데 밥을 먹고 또 언제 시킬 거 먹어? 안 먹어. 어? 근데 4시까지 먹고 치킨이 4시까지 안 열잖아. 어, 뭐야? 치킨은 매일이나 뭐 내일? 치킨 내일 낮에 시켜 먹을 거야. 낮에. 낮에 치킨이야. 그러게. 치킨을 누가 낮에 먹어? 오늘 보드 게임하고 영화 봐. 영화 보고. 자, 다빈치 코드. 자, 몇 명이서 충전합니까 지금? 우리 세 명. 우리 세 명이서 하는 거야 지금? 세 명.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하면은 유튜브에 나 혼자서 노는 것처럼 보이니까. 너 혼자 노는 거 같잖아. 좀 들어가. 아이, 자, 제가 할게요. 못 믿겠는데. 아이, 서로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아, 서로의 숫자를? 네, 서로를 맞추는 거예요. 숫자는 0부터 11까지 있어. 끝에 거요. 5요. 5요? 네. 오. 쫄리죠. 하나 남았죠. 가세요. 6. 7인데요? 조커일 확률? 없다. 7. 에이. 11. 1등. 1등. 뻔하네. 저기 끝났네. 8. 그치. 이거 10. 다운! 다운! 꼴등이다. 이거 다 구리 당했네 그냥. 다구리에요. 그게 실력이지. 아, 내가 너였으면 맞췄을 것 같은데. 아, 꼴등 조용히 하세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말이 많아. 죽은 사람이 이렇게 말이 많아. 아, 이번에 안 봐줘. 마지막 판. 네. 그쵸.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일단 끝에 오. 뺑. 진었다. 어, 잘난 척 하시더니. 오빠 어때? 제가 아. 완전 따우시던데. 이게 실력입니다, 여러분. 봐줬다, 내가 봐줬다. 밥 먹자, 밥 먹자. 수육. 곱돌이탕. 저녁 메뉴. 여러분, 저희는 이제 밥을 먹고요. 실내 풀장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밖에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쫄리긴 하는데 어떻게 하지? 아, 나 핸드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여기다 세워야 되나? 여러분, 한번 가볼게요. 진중목걸이 처음 봤지, 방금. 나 불닭볶음면 진짜 오랜만에 먹어. 맨날 까르보만 먹잖아. 엄마가 이번에 사는데 너 얘기하더라. 까르보 좋아해가지고. 아, 괜찮은데? 잠깐, 이거 영상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의 야식 불닭볶음면. 예.
나도 근데 이거 진짜 처음 먹어. 오. 이야. 와. 이거 그 유재석 그거. 퀴즈에 나온 거? 퀴즈에 나온 거. 미쳤다리, 미쳤다리. 이 레시피가 뭐야? 여러분, 꿈치즈에 불닭 먹어봤습니까? 그럼 처음 먹어요. 좋을 때가 있잖아요. 아까 이거 가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드립이라고. 맛있어? 매운 게 딱 닦네. 나 꿈치즈 우리 기회도 잘 맞춰. 꿈치즈도 잘 어울린다. 나 꿈치즈 누가 다 먹었어. 일단 라볶이야? 어제도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은 좀 흐려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개별 테라스 되게 넓죠. 여기로 이렇게 나가면은 어디로 이어지냐? 바로 이 풀장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은 이거 덮어놨는데 이따가 풀장에서 놀 거예요. 저기가 우리 숙소고요. 지금은 이용하지 않지만 여름에 있는 인피니티 풀장. 여기는 콘서트 홀이에요. 여기는 숙소 내에 있는 베이커리 카페인데요. 한 번도 이용을 안 해봤는데 한번 음료 한번 마실까요? 개인적으로 트레이드 스페셜. 어제 풀장에서 놀았거든요. 영상도 찍었거든요. 근데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따가 다시 찍으려고요. 아 추워, 들어갈게. 어 따뜻하다. 앞에 안 나온다면서요?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잖아. 얘까지 형들. 형들은 안 와? 아 비가 안 오고 싶어. 근데 어제도 낭만 있었어. 아. 네, 끝에 여기 안마하는 게 좋네. 개강하기 전에 제대로 쉬고 가네. 옷을 안 입는 거 아? 옷을 안 입는 거 나 아까 아빠 안 입으셨나 했어. 그러니까. 바지 색깔이. 그러면 나 놀려줄게. 실패한 버거였잖아. 형 싸워 언제까지 이렇게 당할 거야? 안 돼. 나 이제 그만해. 좋아. 엄마 오랜만에 유튜브 인사 한번 해. 얼굴이 너무 이상한데. 안녕하세요, 진현이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진현이 엄마입니다. 요즘 잘 지내고 있습니까? 가족 여행 오니까 어때요? 좋네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갑니다. 엘리스테이에서 구매하는 비비큐 세트예요. 바베큐 세트. 레전드 바베큐 타임 가져보도록 합시다. 저희는 유행하는 거 알아? 이거 몰라? 음식을 잘생겨 보이게 찍는 거가 있는데? 아, 뭔가 궁금하기도 해. 아. 미쳤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가족여행 둘째 날 저녁까지 또 사고 없이 모두 건강하게 또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먹겠습니다. 놔야 되지 않을까? 아가리? 나 놀라는구나. 고기 많으니까 천천히 먹어. 이해했다고요. 오늘 이거 먹고 또 약간 뭐 먹어? 먹고 싶어 시켜. 여러분 혹시 이거 드셔보셨습니까? 팔도 빌면 딸기 맛이 나왔어요. 전부터 먹어보고 싶었는데 형이 이번에 사왔대요. 자 여러분 제가
어떤 맛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광고 아닙니다. 팔도빈면 먹어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뿌려주세요. 나 이거 맛보면 안 되는데?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달달하다. 돼지고기 미쳤다. 딸기 비빔면 미쳤다. 딸기 비빔면 먹어보겠습니다. 괜찮아? 얼마나 딸기 향 나? 생각보다 별로 안 나. 오! 마늘 세고. 네 여러분 2박 3일 동안 여행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갑니다. 저희는 이제 짐을 다 실었고 이제 체크아웃을 하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못 찍어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다 보니까 어떻게 잘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영상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건강하시고요. 저는 이제 수원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나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거운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니까 구독 좀 해.